잠시 후 박명수 반장님의 무한도전 재신임에 대한 대국민 성명 발표가 있겠습니다. 사랑하고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, 그리고 염동소란에 너무나 고생 많으신 무한도전의 스태프 여러분,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뽑아준 저 반장 박명수,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. 여러분의 성원과 여러분의 격려가 저한테는 너무 큰 힘이자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. 얼마 있지 않은 제 머릿속도 그동안 많이 빠졌습니다. 3주가 지나고 나서 제 신임을 받겠다는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저 해낼 수 있습니다. 저 해냈습니다.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마의 고지인 시청률 30% 이거 제가 해냈습니다. 전임 반장 유재석, 강호동, 신동엽 해내지 못했습니다. 한 번만 더 신임을 해주신다면 저희 무한도전 명실공히 최고의 예능 프로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제 이 시간으로 저 박명수는 제 신임을 받기 전까지 무한도전 반장이 아닌 한 일원으로서 소유중군 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스태프 여러분께 드립니다.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박명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상 하찮은 형 박명수입니다.